오늘 오랜만에 주법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권재님하고 같이 찍었던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이를 지도하고 계신 분께서 스타카토에 대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스타카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당 음표 길이의 절반 정도의 길이만 짧게 연주하는 것을 스타카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의 분위기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께서 스타카토를 연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뭐냐면 너무 화를 꽉 누른 상태로 연주를 해서 현에서 꺽꺽꺽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즈키 1관을 예로 들자면 스즈키 1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가보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그 스타카토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억세고 꽉 눌려가지고 예쁘게 들리지 않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 스타카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스타카토는요, 그냥 그 음의 길이를 짧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카토를 할때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음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를 내리고 올릴 때요, 그 음정을 내가 멈추고 싶을 때 활에 주는 압력을 같이 멈춰 주시면은 예쁜 스타카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제가 활을 멈추면서 같이 압력을 뺀 거고요. 압력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멈춘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타카토를 할 때는 스타카토를 마칠 때, 활을 멈출 때, 그때 활에 주고 있는 손의 압력도 함께 멈춰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카토는 주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음악 표기 방법이에요. 그 어떤 약속, 악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법이라고 할순 없고요. 이 스타카토에다가 여러 가지 주법을 활용해서 연주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전에 찍었던 스피카토 꼴레를 이용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마르텔레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 악상이나 뭐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어쨌든 가장 공통되는 이 포인트 연습의 그 스타카토의 포인트는 누르고 빼고 멈출 때는 힘을 빼줘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스타카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절대로. 이거를 줬던 힘을 빼고, 줬다가 빼고, 이 완급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오른손을 컨트롤 하는 것이 이 음악을 만드는데 거의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음반의 연주자처럼, 아니면은 나의 레슨 선생님처럼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느리게 연습하셔서 그걸 조금씩 빨리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스타카토를 짧게 연주할 때 활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된다면 음악의 마지막 부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게 안 된다면 이렇게 음악이 무자른 것처럼 빰 빠라 빱
이렇게 끝나버려요.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도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너무 억억 거리는 스타카토를 하지 않고 예쁜 스타카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번에는 슬러 스타카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